자, 오늘도 에디쌤이 2차 도로 주행 연습 나왔습니다.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스톱, 시속 스톱. 60km 구간입니다. 그쵸, 빨리 가는 거 아니면 미리미리 이렇게 스톱해줘야지. 저기서부터 또, 스톱해야겠다. 그렇지. 싶어서. 그러면은 미리미리 좀 브레이크를 한두 번이라도 나눠서 밟아주면 좋아요. 갑자기 급브레이크처럼 확 밟으면 일단 뒤에 사람 놀래거나 한눈 받은 사람 와서 뒤에 꿍구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사거리에서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타이밍에 자기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서야 될 것인가를 미리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좀 나눠서 밟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뒷차에게 나는 쓸 것이다 또는 지나갈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버스에 당신 탔어요? 어떤 거요? 광고? 봤는데? 이따가 얘기해 줄게. 스킨박스. 이상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지금 녹화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교육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 안에가 잘 보이네요. 킥박스 또 오토매틱인데도 스티어링 핸들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기어 변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면 PRND 보이죠? 그 다음에 E1, Second R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RPM 게이지가 보이고 속도 게이지가 보입니다. 왼쪽으로는 냉각수의 온도, 쿨, 냉각수의 온도, 쿨, 핫. 자, 오른쪽에는 연료 게이지 empty full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우리 김 여사님이 운전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공촌 사거리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 인천전철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 옆입니다. 특별히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 차선 직진 주행 차선을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3차선인 경우에 자, 1차선은 좌회전 또 3차선은 우회전을 위한 차량들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1차선에부터 오다가 앞에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신호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껴들어야 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은 미리미리 해주면 좋겠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대행고등학교를 방금 전에 지나서 검암수영장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네, 검바위 전철역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녹화 방송을 위해서 이거는 생방송이 아닙니다. 왼쪽으로는 서인천 고등학교가 보이죠? 서인천 고등학교. 버스가 뒤로 살짝 밀렸다가 앞으로 출발됐습니다. 수동 변속 차량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죠. 들어가도 되나?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미리 차선 변경을 하면 자, 저 앞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한 겁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적어도 30m 이전에 방향지시등,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비보호 좌회전이죠. 여기서 비보호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천천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빨라요? 브레이크도 밟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나 여기 자리가 맨날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우측, 여기가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잠시 끄겠습니다.